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대성사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불자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66년 5월 8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대도.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자 대비한 부처님과 함께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로 사회적 어려움과 마음의 평안, 희망이 샘솟는 일상으로 복귀를 기원하는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드리며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세상 만물이 제각기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갈수록 파편화되고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 가르침은 실로 고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사회, 평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계 영무비로다 나무 세간 소유 일체 무유 여불자니라나 1990년도 여러분은 KTX가 뜨면 세상이 다 바뀐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부처님. 오늘 만난 부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난 부처님. 오늘 만난 부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짧고 굵게 해야 돼서 대자유인은 바로 여러분이다. 부처님이 서도를 하면서 제 법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대성사 봉축대법회에 동참한 사부 대중은 진리로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연등의 참 의미를 바로새기며 등불을 밝힙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과 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만든 연등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정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등불로 중생을 위해 오신 부처님의 뜻을 알리고 우리의 화합된 모습으로 세계가 한 생명임을 일깨워주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신도님들도 자리에서 나와주세요. 관보로 의식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음악회 산사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목촌 군민들도 많이 오셨지만 또 대성사를 또 믿음을 갖고 찾아주시는 내부 방문객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산사음악회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저도 군민을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인사 또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에 성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있어도 여러분뿐이고 대성사에 있어도 여러분뿐이고 이 넓은 세상 Shut up.
박수와 함께 함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기 1566년 네. 부처님 오신 날 제14회 대성사 산성화마켓 이곳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